김인영 씨, 원이라는 사람 얼마나 만났다고요? 4년 정도 만났어요. 만난 거 맞아요? 본 적은 있어요? 원이는요, 바빠요. 한국에 잘 안 들어와요, 유학 가 있어서. 아니, 그러니까 내 말은 만난 적이 있냐고요? 없죠? 와, 김인영 씨,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똑똑히 잘 들어요. 당신이 미치도록 사랑하는 그 원이라는 사람, 당신 친구 박소입니다. 네? 그게 무슨... 원희가 박소희고 박소희가 원희라고요. 아니,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, 검사님? 아니, 4년이 넘도록 박소희가 원희 행세를 했는데 눈치 못 챘어요? 그럴 리가 없는데. 아닌데, 진짜 그럴 리가 없는데. 검사님, 거짓말이시죠? 거짓말 맞네요. 내가 거짓말을 한게 아니라 박소희가 한 거짓말. 원이 아니 소희 원이 말도 안 돼. 자, 이게 원희가 박소희였다. 이게 이제 와, 이게 영화도 아니고 이게 이럴 수가 있는 건가? 근데 아니, 4년이 이게 가능한 일인가? 여기 계신 뭐 서윤철 씨도 놀라고 대본 모르시는 분 놀라셨겠지만은 가장 놀란 건 김영희. 맞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진짜 놀란 것 같아요. 저도 처음에 이거 대본을 읽으면서 이게 실화라는 게 믿겨지지 않았고. 이건 진짜 무섭다. 원희가 존재하는 인물이 아니라 B양이 사실은 원이다라는 거를 A양한테 밝혔을 때 그 A양이 무너지는 그 표정을 제가 잊을 수가 없거든요. 뭔가 이렇게 잡고 있던 끈을 탁 놓치는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요? 이렇게 앉아있던 어깨가 이렇게 탁 내려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? 사람이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? 아, 얘는 정말 몰랐구나. 얘는 정말 원이가 존재하는 줄 알았고 B양이 원이라는 걸 얘는 정말 몰랐구나. 그러니까 소희라는 그 친구는 인영이를 보면서 너 살쪘다 하고 이제 더 찌게 할까? 해서 문자로 해서 잠깐만,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. 내가 계속 살찌는 모습을 관찰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? 아까 그 자료화면 보니까 좀 살이 있더라고, 살찌기. 그걸 다 찌운 거야. 4년 동안 그럼 얘를 데리고 논 거잖아. 그렇죠, 그렇죠.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. 소름이 돋는.